점포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청주 한 시장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조기 진화의 1등 공신은 사물인터넷 기술, 즉 IoT를 활용한 화재 알림기였습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당 내부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난 것. 지난달 31일 새벽 4시 반. 늦은 새벽 불은 다른 점포들로 번질 수도 있었는데요. 현장에 10분 만에 도착한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연소 확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날 당시 시장은 사람이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당시 119에 화재를 알린 건 점포에 설치된 사물 인터넷 기술, IoT 기반의 화재 알림기였습니다. 늦은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서 119로 신고한 사람이 없었는데 IoT 자동화재 신고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됐고,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한 데다 접근로도 좁아 불이 나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61건으로 재산 피해액은 1,300억 원이 넘습니다. 화재 한 건당 피해액은 5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빠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IoT 기술이 대형 화재를 막은 셈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불꽃은 감지하지 않고 실제 화재가 난 불꽃만 감지했게 되고요. 그거를 바로 뭐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소방서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IoT 화재 알림기를 전국 전통시장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